논란이 있다가 같은 데에서 부정 여부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논문 표절 심사조차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문지은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에 가천대학교에 발전기금을 5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지사님과 문지은 회장 그리고 가천대학교에 기부한 시점, 발전기금을 기부한 시점 등을 고려해보면 뭔가 관계가 있다, 개연성이 있다, 잘 가천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조치를 해줬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기부가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늘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토건 세력과의 척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내로남불이고 어불성설이고 공년불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리답하시고요. 그다음에 국감을 보다가 어떤 분이 도저히 열이 받아서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전달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털겠습니다. 이거 트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 석 은수원님 그거 트는 거는요 그거는 미리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 들은 이야기를 함부로 틀 수가 없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사전에 트는 거는 녹음은 안 하기로 했어요.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녹음은 안 하기로 했다니까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욕을 하더라도 그 값을 합니까? 그거는 약이 아니죠. 마이크 좀 꺼주세요.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아닙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자, 아니, 질의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막 해주면 아니, 그거를 내용을 갖다가 아니 질의 내용이 아니죠. 자, 지금 그만하세요. 자, 그만하세요. 아니 시간이 아니죠. 그거는 예의 안 맞는 겁니다. 자, 그거는 말로 하세요. 말로. 말로 하세요. 말로 하세요. 예, 네, 말로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시간 아니면 시간 그대로 줘요. 내가 말로 자, 틀어 주세요. 말로 하겠습니다. 네, 말로 하세요. 예. 제가 국정감사를 보다가 이 인터뷰에 제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김무선을 우습게 한 것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이 속으리라는 그 무모한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 위험한 발상이 저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씨, 재명 씨, 당신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나쁜 사람이야. 당신 그 정도로 후진 놈이었어. 난 당신에게 유령이야.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 순간순간은 진실이었어. 더 이상 초라하고 구체해지지 마.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충고 한마디 하는 거야. 당신 63년 토끼띠였다고 분명히 나에게 이야기했지. 당신 조직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다고 정치 못하겠다고 펑펑 울었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나한테 솔직하게 했던 것처럼 전 국민한테 솔직하게 고백해. 그럼 나 당신 용서할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의 맞으셨죠? 자, 다음. 그거는 국정감사하고 아무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거는 정치의 장에서 하십시오. 자, 우리 이재명 지사님 네. 답변해 주십시오. 자, 조용해 네. 주세요. 네, 제가 정말 좀 자, 첫 번째 네. 자, 그만하고 자 시작하세요. 아니 예식원님 지사님 말씀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문주현 무슨 부동산 하시는 분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이분은 제가 분당에 정자동 지역 용도 변경으로 주상복합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을 제가 막다가
제가 그때 검사 사칭하는 걸 옆에서 도와줬다는 해괴한 제목으로 구속됐던 그 사건에서 분양 대행업을 했다가 구속된 분이십니다. 뭐 저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분이시긴 한데 이분이 검정고시 동문회 총회장을 지금도 아주 오랫동안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근데 지금 후원을 했다니까 저는 사실은 그 후원 목록을 뒤져보지 않아서 이분이 했는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니까 맞겠지요. 그런데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논문 얘기는 저는 그 부정부패 제가 쓴 논문 제목이 지방정부 부정부패 극복 방안 연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분당 정자 용도 변경 사건 반대 운동을 하다 구속된 후에 이거 도대체 우리 사회에 이 부동산 부조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도대체 이 사회의 밑바닥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대학원 2년 6개월 다니고 이 부분을 집중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게 2012년에 이 소위 국정원 분이 가천대를 가가지고 이재명 논문 내놔라 뭐 표절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그 논문에 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내용 증명으로 저 이 논문 필요 없습니다 취소해 주세요라고 가천대로 제가 송부했습니다. 제가 표절을 인용 표시를 제대로 못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표절을 제가 인정하고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가천대 입장에서는 이거 심사 기간이 지났다. 그리고 뭐 담당 교수는 이 정도면은 야간 대학원 업무들로는 뭐 충분하다 이러면서 심사를 안 하셔서 지금 뭐 학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이력 사항, 제 경력 사항에는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2014년 이후로 13년 이후로 다 지웠고요. 그런데 이분이 뭐 가천대에 뭐 기부를 했는지는 제가 전혀 알 수 없고 그거 하고. 저는 논문 취소해 주세요. 저 논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이력에서 싹 다 지우고 그 학교로 반납을 했는데 그거하고 이분이 학교에 돈 낸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논리적으로 좀 말씀이 되는 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네 질의하고 답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아니 이상한 답변하면 다음에 또 질의 시간에 하세요. 다음은